청담동 프리마 호텔 부지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청담동 52-3번지 예, 프리마 호텔 부지 여기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 보면 강남구 청담동 52-3번지 예, 프리마 호텔 부지 뭐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서울시에서 역세권 간선 도로변 복합 개발 첫 대상지가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적인 특징 보면 도산대로, 그러니까 도산대로가 가장 그 뭐 수입차 전시장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도산대로 상단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가장 초고가 주택들이 즐비한 그런 지역들이죠. 뭐 소위 말하는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 탑 10 안에 들어가는 주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도 요 도산대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단 쪽으로 움직이면은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뭐 여기가 이제 있고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그 지역 여기가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교통의 요지는 아니었는데 이런 그 지역들로 들어가면서 교통의 뭐 요지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 정책을 보면 역세권 활성화 운영 기준 개정이 2024년 3월에 이제 개정을 했는데 간선도로변까지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도시공간 효율성들도 조금 높여지는 거죠. 그 도로를 이제 활성화하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서 어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용적률을 활용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뭐 그냥 단순히 주택이 아니라 뭐 호텔이라든지 뭐 여러 형태들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아주 주요 지역으로 변모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자체가 이제 복합 용도로 개발을 하게 되니까 요 지역들을 하나로 변경하면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상회라면 복합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게 돼요. 사실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소위 한 3천만 명 정도 온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관광 숙박 시설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들도 있고 그 관광 숙박 시설들을 통해서 그 뭐 강남 지역에 또 그 주요 그 사업지의 교통망들을 통해서 많은 관광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소비하는 그 비용들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본다라면은 아주 뭐 중요한 그런 사업 모델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한다라면 타 도시의 그 주요 사업 그 사업지들 그리고 관광 지역들 대비했을 때 뭐 문화 시설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뭐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수만 년 동안 어떤 그 개발을 하지 않고 그 유적지로 탁 이렇게 머무르면서 또 유지를 하고 보수를 하는 그런 지역하고 좀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프랑스라든지 또는 뭐 로마 이런 지역도 파리 뭐 이런 지역들보다 우리나라가 어떤 뭐 그 관광 자원들 뭐 이런 것들이 풍부하진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시아권의 주요 도시들처럼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국내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 본다라면 이런 관광 숙박 시설들을 통해서 또 고밀 개발을 통해서 어떤 야경 또는 거기에 뭐 다양한 문화 콘텐츠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개발한다라면은 그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요 청담동 프리마 호텔이라는 곳이 첫 번째 그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용적률을 이제 그 50% 정도 이상 도입을 하면서 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겠죠.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기대 효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관광에 대한 그 거점 역할도 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개발되지 못하고 뭐 펜스만 쳐놓고 좀 미관상 좋지 않은 곳들 이런 것들에게 아주 준수한 디자인을 해서 간다라면 도시 미관에도 개선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청담동 지역에 이런 고밀 개발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랜드마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교통하고 잘 어우러지게 된다면 접근성들 뭐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지역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했던데 여기가 이제 옛날에 호텔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들인데 여기 이제 향후에 위례 신사성이 들어오는 그런 대상지가 됩니다. 여기 한강이 이렇게 있죠.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 뭐 그런 지역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뭐 아까 지도 봤으니까 바로 건너편이니까 한번 지도를 한번 해서 볼까요? 이제 청담동. 이제 요 지역들, 뭐 요 지역들이라고, 요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뭐 비싼 아파트로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 있죠. 여기 뭐 카일룸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주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 곳, 초고가 아파트들 있는 곳이죠. 뭐 거리뷰로 보시게 된다면 청담동에 있는 그 여기 상지 카일룸도 이렇게 잘 있죠. 그리고 여기 요 앞쪽으로 이제 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체들. 자, 그리고 여기 뭐 제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비싸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PH 뭐그 아파트 뭐 여기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지역들에 여기에 이제 향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한강변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아파트. 그리고 요즘에 아주 유명한 그 청담차이 뭐 얼마 있어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곳. 여기도 이제 한강뷰를 바라보고 있는 지역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제 도산대로 이렇게 도산대로가 위치한 그런 곳이죠. 뭐 예전에 뭐 유명한 나이트클럽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자리들입니다. 네. 참 재밌는 그런 곳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청담 그 프리마호텔 요 지역들이 이렇게 이제 개발되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개발되고 나면 서울의 관광사업 이런 쪽에 도움이 될수 있고 뭐 랜드마크들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호텔 뭐 여기 사실 호텔들이 몇개 있는데 이제 좀 노후된 호텔들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변화가 될수 있다. 그래서 뭐 신세계 프로퍼티가 들어오면서 적극적인 참여가 되니까 민간 협력으로 개발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민간 협력으로 개발되는. 그래서 여기에 역세권 활성화 통해서 344%였던 용적률이 879%, 그러니까 고밀 개발이 된다라고 봐야 되고, 여기에 이제 호텔하고 레지던스, 그러니까 숙박하고 주거 수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사업지가 된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 토지에 대한 그 가치들이 올라가서 주택 가격들에 좀 도움이 되고 또 상권들이 활성화된다라는 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